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4년식 맥스크루즈입니다. 맥스크루즈 익스클루시브고요. 자, 이 차 키로수가 좀 있어요. 한 19만 정도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1170만원입니다. 1170만원. 자, 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관리 상태가 안 좋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고 이제 어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옛날 차, 오래된 한 뭐 2-300만원? 뭐 괜찮으면 한 4-500만원? 짜리 이제 차를 좀 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좀 편하고 편히 옵션을 갖춰져 있는 이런 한 1000만원대 차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한번 보시죠. 라이트 깨끗하고요. 범퍼, 본네트. 자, 흰색입니다. 흰색. 아주 깨끗해. 위에 루프 스킨도 다 돼 있네요. 자, 타이어도 많이 살아 있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이게 근데 원래 색깔이 이런 거야? 랩핑한 건가? 원래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자, 이 부분. 아, 요쪽에 좀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찌그러짐이 하나 한 건데 발견됐고요. 크게 뭐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일단 휠도 깨끗하고, 트렁크 뒤 휀다, 아, 뒤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잠깐만요. 아, 먼지였어요. 아,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깔끔한 모습이고, 이제 2.2 4륜 모델이라 4륜이라서 이제 뭐 낚시하셔도 되고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셔서 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에 내부 옵션 보시죠. 자, 익스클루시브라 네모 시트 달려 있고요. 이쪽에 전동 시트, 4륜 여기 있죠. 4륜 여기 버튼 시동, 룸밀러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그다음 양쪽 통풍이 다 달려있죠. 이쪽에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어요. 양쪽 통풍.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내비는 이제 휴대폰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뭐 매립해도 되는데 금액 나가니까, 요새 휴대폰 잘 돼 있으니까. 자, 키로수. 아, 키로수 좀 많죠. 195,447km. 키로수 좀 있습니다.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랑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키로수는 좀 있어도 보세요. 엔진 소리 들리려나? 엔진 미션 상태가 엄청 좋아요. 정말 좋아서 제가 진짜 싸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 뒷자리 열선도 달려있고, 시트 상태도 보세요. 밑에 매트도 깔아놨고, 굉장히 좋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이 트렁크, 파워 트렁크 달려있고, 요렇게 넓게, 이렇게 넓게 쓸 수 있잖아요. 7인승입니다. 7인승. 뒤에, 여기 보면 뒤에도 에어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저 뒤에 에어컨 조절할 수 있고, 낚싯대 막 이런 SUV 같은, 이렇게 낚싯대 막 한 열몇 개 막 꽂아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컨카죠? 세컨카. 세컨카로 이제 레저 이런 거 즐길 때 쓰시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구매하신 분들 이런 용도로 쓰실 거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4년식 맥스크루즈 2.2 4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자, 키로수는 19만 정도 탔습니다. 옵션은 버튼 시동,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4륜, 그리고 내비는 없지만 후방 카메라 이렇게 액정에 조그맣게 달려있고, 루밀러 하이패스 달려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11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걸